오는 27일 대전 MBC에서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관련 질의는 오늘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또다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셔서 잠시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제과점, 서울 집 주변에 있는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빵 산 시각이 정확히 오후 2시 31분입니다. 여기에서 43만 9,600원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6분에는 또 대전으로 내려가서 뚜레쥬르 대전 도안 목원대점에서 53만 4,100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정말로 빵을 사셨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을 사셨다고 주장하시겠죠. 이 정도 100만 원어치의 빵이면 엄청난 양일 텐데 그 양을 대략 어느 정도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비닐봉투에 넣습니까? 아니면 종이 상자에 넣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서울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43만 9,600원, 대전에 있는 뚜레쥬르 목원대점에서 53만 4,100원, 100만 원어치의 빵인데 상품권을 사거나 기프트권을 사신 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의 빵이면 엄청난 양인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셨습니까? 비닐봉투입니까? 굉장히 많은 빵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것 같아서, 더군다나 그날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어디다 드셨습니까? 아까 카스테라를 샀다고 그랬어요? 카스테라를 한 제과점에서 그 정도 100만 원어치 양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있었겠죠가 네. 아니라 네. 본인이 지금 사가지고 가서 직원들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3자가 말씀하시듯이 하지 마시고 종이 상자에다 넣었습니까?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기억하지 갔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하는 거죠? 빵집에서, 다른 날도 아니고 빵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고 후보자님께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이걸 빵을 카스테라만 샀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자도 샀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넣었습니까? 이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현장 검증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검증할 텐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 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만약에 그 빵을 정확하게 법인카드로 써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면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몇 명한테 나눠줬는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직종의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 그 사람들의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장 검증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금 저도 받았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 지부에서 성명서를 냈군요. 이걸 뭐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대전 MBC 언론 노조에서 너무나 답답했는지 이런 성명서를 내서 저도 지금 받아봤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시절은 악몽이었다. 출근길은 지옥 같았다. 긴 침묵과 분노, 열패감이 대전 MBC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 이진숙이 7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2008년 1월 8일로 악연이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진숙이 뻔뻔하고 해괴한 논리로 대전 MBC를 다시 들먹이는 모습은 2차 가해와 다름없다. 대전 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다. 대전 MBC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7년 전 이진숙이 벌였던 무소불위 기행과 묻힐 뻔했던 진실들이 공직자로서 부적격 사유의 부메랑이 되어 털면 털수록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군요.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만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자,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대전 MBC 사장을 3년 가까이 하셨던 이진숙 후보자 직원들에게 미안하거나 사죄하고 싶거나 사과하고 싶거나 뭐 이런 감정들 없습니까? 저는 그 노조원들이 저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대전 MBC 경영 실적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 2017년에 경영 실적 1등이었지만 제가 물러난 2018년 경영 실적 9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직원들이 그 열심히 일한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서운하십니까? 물론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또 그것이 언론 노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성명서에 나와 있는 한 문장만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로 악연이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진숙이 뻔뻔하고 해괴한 논리로 대전 MBC를 다시 들먹이는 모습은